Hello there, ladies and gentlemen. Moltrap here, and this is an anti-spoiler video. If you haven't noticed, I'm gonna upload this as Yellow versus Nada Game 3, so that if you're following the quarterfinals, you won't know the result of Game 2, because you might be like, wait, there's a Game 3 uploaded. And anyway, this is actually Boxer versus Yellow. This is from the round of 16 match, and so I'm not actually gonna cast it. But I'm just gonna go ahead and let it play, and actually I should probably turn the volume up here. And yeah, so I'm just gonna let it play, let you guys watch it if you're interested, if you didn't watch it with me on the live stream. But yeah, that's all it is anti-spoiler, and it's an interesting game. It's a little bit of a facepalm, but it's funny, it's fun, so it had me cracking up in the live stream. So anyway, yeah, that's pretty much it. I'm just gonna let it run, and hope you guys enjoy it. And that's it. 테란의 선택. 어차피 그 적은 투가스를 가져가는 것이 뭐 사실이고, 그것을 초반부터 견제하기 위해서 빠른 테크트를 탈 것이냐, 아니면 지난주 최수범 선수가 신정민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과감한 더블 커맨더 결국엔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일단 임현 선수는 자신이 예, 아주 이 임앱에서는 뭐 여태까지 베럭스 안 짓는 거 보니까 더블 커맨드 임앱 선수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열심히 일만 하고 있죠. 건물 안 짓습니다. 더블이네요. 예,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무튼 뭐 반선 맵이라서 그런지 반선 맵의 임앱 아닙니까? 예, 아, 좀 자신이 있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임앱 선수는 그리고 네. 홍준호 선수는 뭐 경기 전에 못 봤어요. 자, 임유한 가장자리 부근으로 SCB를 보내고 커맨 센터를 짓습니다. 뭐 혹시 그, 야 이건 뭐, 예 그냥 더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트리플까지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저 지역에다가 저 자리에다가 센터를. 아마도 글쎄요. 글쎄, 아 여기서 이 미네랄 제대로 채취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센터를 짓는거나 저기다 짓는거나. 예, 사실 게스 채취할 때 예, 들어가는 그 예, 거리는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대각이나 직선이나 자원의 효율을 생각한다. 아니면 위치인가요? 아니면 오버로드의 어떤 정찰을 피하기 위함인가요? 아, 뭐 그런 거 같아 보이진 않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SCB를 생산해서 저쪽에 있는 그 미네랄을 먹다가 예, 빠르게 트리플 체제를 가져가면서. 저 센터는 네. 들어갔고 날리겠다. 근데 지금 정말 홍진호 선수 운이 좋은 것이 아주 조기에 발견했죠. 네. 예, 네, 그러면서 홍진호 선수는 지금 오버로드 안 들킨 것 같아요. 네, 쓱 보고 바로 방향 바꿨습니다, 홍진호. 아, 이렇게 되면 그 홍진호 선수의 장기인 폭풍 스타일의 어떤 게릴라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아, 이제 저 베럭스. 아예 저. 저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커맨 센터가? 아, 그러니까 저 커맨 센터랑 그야말로. 몰래 아, 멀티를 생각했었던 모양이죠. 알겠네요. 예, 예. 홍진호 선수가 빠르게 멀티를 먹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임현 선수는 일단 SCB 한 기만 바깥에서 생산을 해서 그 SCB는 그 머린들과 이 밖으로 뛰어날린 베럭스에서 생산된 머린들과 함께 가고 초반 견제. 예, 그렇죠. 홍진호 선수의 어떤 멀티 지역의 바깥쪽 대륙 쪽에서 벙커를 짓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커맨센터 안 한다고 그렇죠, 알려줬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서포트까지 생산해서 드랍시 생산해서 SCB 내려놓으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아 그래서 가장 전에 만들고. 예. 네. 그러니까 더블 커맨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예, 상대에게 어느 정도로 조금 초반에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예, 저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준호 선수 본진 쪽에서 스파이를 가고 있고요. 오버로드 처음에 쓱 보기 봤어요. 예, 벙커 없이 그냥 머린들만 밖에서 툭툭 그 일하고 있는 드론들 치고 이러면은 뭐 히드라나 머린이나 사월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밖에서 예, 이 자리에다가 벙커를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럼 뭔가 짓죠? 준비를 임현 선수가 많이 해왔네요. 홍진호 선수는 재빨리 성공 콜로니 예, 좋은 위치 지어야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홍진호 선수도 투에 처리 상태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레어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이거 초반에 어떤 그 벙커에 의한
그것만 좀 제대로만 막아주면 뮤탈리스크를 충분히 괴롭혀줄 수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에서 아 지금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고 있을까요? 뭐 사거리업이 아 됐네요. 예, 네, 사거리업을 김유한 선수 이번에는 스팀팩보다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준 겁니다. 네. 아, 지금 보면은 임현 선수의 커트볼이 네. 벙커가 지금 타격을 받을 때 머리 난기 빼서 다시 넣어주는 거. 야, 그렇죠, 이거는 예. 참. 그래서 앞마다 지금 해처리만 갖다 놨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홈즈러가. 네, 머리는 두 번 공격을 당해야지 죽지 않습니까, 상훈콜론이에게.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아서 벙커가 맞을 거 머리니 대신 한번 맞아주고. 그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해준 거죠 지금. 네, 그래도 미네라는 못 캐고 개스만 캐고 있어요 홈즈러.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홈즈러 선수가 오버로드로 임현 선수의 본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나오면 저 벙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진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저 뮤탈리스크 생각 들어간 감이 이게 큽니다 홈즈러 선수에게. 자원을 분산 임현이거든요. 아, 예, 뮤탈리스크 6개 이런 초반에 6개는 무섭죠. 네. 자 터렛 뭐 확장기 쪽은 뭐 3개나 지어놨고. 아, 본진에도 있나요? 미탈 트랙이 네, 본진 쪽! 본진 쪽도 아주 꼼꼼히 뮤탈 날아오면은 자신의 대륙 쪽이 본진 쪽이 약간 것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요, 이명한. 야, 그리고 예. 미사일 터렛 치자마자 그냥 SCB도 여러 개가 확 달라붙었죠, 그냥. 네. 옆에서 교차 사격도 가능했고.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단은 임현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뮤탈 작전 막혔고요. 지금은 또 이렇게 게스 채취하던 일꾼하고 미네랄 채취하던 일꾼이 같이 이 달라붙었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러. 네. 근데 그러고 나면은 게스 들고 있는 애들, 미네랄 들고 있는 애들, 따로따로 그거 낭비하지 않도록 새로 붙여주는 게 힘든데, 그럴 때는 C를 딱 눌러주면 된다, C를. 네. 그리고 그 저그가 투박스라는 것은 지금처럼 초반에 미네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치다시피 의미가 없거든요. 이면 안정적으로 자원을 캐고 있는데 홈즈러 지금 안보당적 견제 때문에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그 홈즈러 선수는 고민될 겁니다. 저 벙커를 뚫어야죠 이제는. 자 홈즈러 뮤탈리스크 움직임은 본진 쪽에서 이면은 팩토리 늘리고 있고요. 네, 골리앗으로 상대를 하겠다. 그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이네요 이면 선수. 아니면은 미사일 터렛은 뮤탈리스크 숫자만 좀 모이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올인하나요? 홍준호. 네, 병력이 없고 지금 미사일 터렛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홍준호 선수가 하는 거죠. 네, 이제 들어가죠. 자, 터렛도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메탈리스크도 공격의 집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와, 이거. 터렛 하나를. 야, 온리 터렛만으로 버티는 거는 한계가 좀 있죠. 네, 물론 지금 골리앗한테 들어갔겠습니다만 나오려면 시간 걸리죠. 네, 그리고 생산이 되더라도 세 개씩 완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타이밍에 딱딱 나오지 않으면 성공했다 싶었던 임미아 선수 위기입니다. 네. 굉장한 위기죠 지금. 위기. 그리고 이 위기는 벗어난다 치더라도 일꾼 피해가 굉장히 막심해요 지금. 본진 쪽 골리앗 나왔어. 그리고 골리앗 나와도 안 됩니다. 네. 하나하나 계속해서 깨고 있거든요. 뮤탈리스크 또 오죠. 네. 이면 이 정도면 안정화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로 팀으로 밀어붙이는 홍준호. 지난 대회 복수 성공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것이 홍준호 선수의 강점이에요. 홍준호 쪽 피해는 어떻게 지금 자기 자신이 위기에 몰려서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임현 선수가 전략이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정도의 미사일 터지시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게 지금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골리앗 나오기 일부 직전에 쳤기 때문에 누니과 답이 통증을 갈 수가 없었어요. 얘가 지금 너무 크죠, 이거? 네. 이건 승부 거의 났습니다. 본진 쪽! 아머리를 때려 부숴가지고 골리앗 생산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전략 자체 임현 선수 굉장히 완벽했는데 홍준호 선수 그 틈을 찾아버리네요. 뮤탈이 힘으로 뚫었습니다. 이제 단 세 개의 골리앗 생산 이후에는 생산. 이거는 홍준호 선수가 거의 이건 거의 한 90% 98% 정도 이겼죠. 아무리도 없는 상태로 팩토리 띄웠죠. 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 등에 터렛은 의미도 없어요. 임현 선수 자원은 남고 병력 생산 안 되고 이미 늦었어요. 네, 11월 12일 홍준호 선수 팬 입장에서 쇼크. 11월 12일 쇼크. 이거 다 파괴됩니다. 네, 확실하게 오늘 각각 주나요 홍준호. 자, 이건 처참했던 심정을 갚아주나요, 홍진호가? 저렇게 되면은, 벙커를 부수기 위해서 럭커를 부랴부랴 준비한다든지, 오버로드 진짜! 지지! 이야, 진짜 깨끗한 소리인데요. 네. There you go, ladies and gents. You go for a meme build and, you can get punished for it. Anyway, hope you guys enjoyed that. And that game is actually,
I didn't have the full VOD for that, so luckily someone, when we were live streaming, linked me to the, there's a Korean, well, OGN has its own YouTube channel, and so if you can search for the Korean names instead of the IDs, so search for Im Yo-hun versus Hong Jin-ho instead of Boxer versus Yellow, you can actually find it. So anyway, I hope you guys enjoyed that, and let's go to the next series.